야, 이거 파워야. 이거는 빅인데요, 빅? 진짜로 미들타워로 나왔어요? 크기는 빅인데? 일단 가격부터 진짜 선물만 받쳐주면 가격부터 엄청 저렴합니다. 그 대조할 만한 이렇게 경쟁할 만한 그런 케이스가 없잖아요. 29만 9천 원에 이 정도 케이스가. 넘네. 충분하세요? 네. 여기 안쪽 여기 라인이랑 좀 클로즈업해서 꽂혀야 될 것 같아요. 140mm. 140mm 세 개. 네, 그거는 이제 스펙상으로 거기 봤어요. 이게 안으로 들어와서 팬이 있어서 여기 안쪽 부분이 생각보다 넘네. 네. 이 정도면 흡기 충분해요. 넘네. 넓어. 나사를 두 개 끌어서 열어야 되는 구조다. 케이블을 정리를 아니 케이블을 이렇게 뚜껑으로 되어 있네. 와. 이렇게 손이 다 빠진다고 치고 안쪽에 선정이 됐을 때 커버가 뒤에 쓰여지면 완전 깔끔하게. 그리고 이제 보통 여기 그 CPU 안쪽에 브라켓 타공 자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네모난데 여기는 일부러 모양을 내가지고 이것도 또 멋있게 놓은 것 같고. 그리고 펜 컨트롤러가 달려있어. 6개까지 펜이 컨트롤 되게끔. 지금 이 140mm짜리 4개가 두 분 들어가 있는데 2개 더 추가할 수도 있고 상단을 한 대 치고 그럼 6개가 이제 140mm 6개 짜리가 펜 컨트롤 하나로서 별도로 전압을 받아서 다 할 수 있으니까 메인보드에서 전압을 덜 뺏겨 써도 되고. 3.1포트 하나 있고 어드레서버 RGB를 받아서 바로 쏘게끔 되어 있어. 케이블로 봤을 때 위에 버튼에서 메인보드에서 RGB 컨트롤하게 할 수 있고 버튼으로 네. 또 할 수 있게 일단 버튼 따로 있어. 좋습니다. 3.0 포트는 4개. 저는 별도로 받아서 하게 되었고 하나는 펜 쪽 RGB 들어갔을 것 같고 이게 5V 어드레서 RGB인가 보다. 5V 펜 나오게끔 전압 넣고 한번 해봐야겠다. 어드레서블 컨트롤러가 안에 있어, 들어있어. 그래가지고 전압이 들어가면은 메인보드에 없어도 AGB, 그니까 그 3핀짜리 핀이 메인보드에 없어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빛이 나오게끔 컨트롤이 돼. 전원만 들어가도 메인보드가 없어도 지금 RGB가 나오고. LED는 이쪽 라인에 있나 보다. 이쪽 라인에서 이렇게 쏘고 있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응. 지금 햇빛 때문에 카메라상에서 안 보여. 빛이 반사돼 갖고.
딱히 잘 모르겠어. 원래 저기 색깔이 인쇄되어 있는 느낌. 이제 완전히 깜깜하지 않다 보니까 색깔이 바뀌는 거지 지금? 응. 아 색깔이 바뀌니까 알겠다. 들을 세로로 꼽잖아. 이쪽에서 세워서 꼽고 이쪽에 또 하나 세워서 꼽을 수 있어. 이중으로. 아 그래요? 응. 그 전에는 세워서 꽂을 때 하나밖에 못 꽂았는데 그래서 다 눕혀서 꽂은 것만 두 개 꽂았었거든. 근데 얘는 세워서도 SRI가 돼. 응, 두 개로. 이해했어. 예. 응.